NCT의 도영입니다. 안녕하세요. 도영아입니다. 도영 씨는 많이 놀라신 것 같아요. 옆을 아예 쳐다보지 못하시는. 아, 도영아. 초면에 또. 도영아, 크리스마스라서 저 형도 치크랑 섀도우를 되게 진하게 한 거야. 아이고, 이랬다. 걱정하지 마. 치크랑 섀도우를 진하게 했죠. 저기, 지금 내오면서 뒤에서 살짝 프라이머리야? 뭐야? 한해, 한해. 프라이머리예요, 한해. 래퍼 한해. 프라이머리 아니고. 래퍼 한해. 도영이가 그 배우 공명 씨 친동생이에요. 아, 맞아요. 알겠지 형 이제. 아니 그거 물어보면 되지. 공명 씨. 그러니까 해리랑 키랑 친하니까 그쵸? 공명 씨가 굉장히 공명하고 친하니까. 공명 씨 친동생이래서. 네. 네. 아, 공명 씨가 그때 방송 한번 했었는데 감수성이 풍부해서 진짜 많이 울었잖아요 그때. 왜? 웃겨서요. 왜 그렇게 웃어? 왜 그렇게 웃어? 웃는 게 너무 웃기잖아. 아니, 이 정도로 웃길 거면 노력을 안 해도 되겠는데. 아, 오늘 그 기분 너무 좋은 것 같아. 노력을 안 해? 근데 어때 있어요? 해리 완전 기분 좋아. 이 돈가스 샌드위치를 놓고 제발. 함께할 게임은요. 어, 제발 나 잘하는 거. 오랜만에 나왔네요, 오랜만에. 또 오랜만이에요? 신구 OST 퀴즈! OST. 신구 OST 퀴즈. OST. 여러분이 사랑했던 드라마 OST가 흘러나옵니다. 드라마. 이 곡을 딱 듣고 본인 이름을 외치면 돼요. 이 알겠다. 이 드라마 알겠다. 드라마의 제목을 정확히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 문제. 이 노래만 노래방에서도 엄청 불렀지. 어? 음악 불렀죠? 주세요. 어? 정답. 도영! 이거 응급실인, 아, 응급실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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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영! 응급실인데? 응급실인데? 응급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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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쾌걸춘향! 쾌걸춘향! 전라! 전라! 자, OST 제목은 도영이 맞추고 드라마의 제목은 해리가 맞춥니다. 이렇게 해서 해리가 드디어 눈치 없이. 노래는 안... 아, 역시 해리 눈치 없어요. 네. 아, 지금 뭐 매력이 철철 흘렸어. 야, 그거 한혜 형 춤이잖아. 네. 나중에 도영이랑 효연이랑 둘이 남을 수도 있을 텐데. 진짜 어떡해. 위험해요. 주세요. 도영. 응답하라 1997. 응답하라! 1997! 연도수 정확히 맞죠? 1997! 전화! 맞아, 맞아. 확인. 오우, 너무 맛있지? 너무 맛있죠? 소스가 맛있대. 소스요? 소스가 맛있대요, 맛있다고. 김앤장 칼국수와 함께할 두 번째 주인공은 우리와 함께했던 게스트입니다. 어? 어? 그러면 아이돌 가능성이 크겠네. 1라운드, 2라운드, 1차 시도 올 클리어에 빛나는 원어원. 원어원! 원어원이네. 원어원! 원어원이야. 원어원의 불꽃놀이 듣자 쓰자 김솔솔 앤드 장칼칼 앤드 계란 탁탁 으쨔. 잘했네. 어, 템포가 좀 느려요. 어? 아유. 엉성. 저 보세요. 어, 키 역시. 아, 처음에 너무 보다. 자, 지금 도영 혼잣말 터졌고요. 아, 아, 어렵다. 아, 됐어. 어, 구름, 팔, 걸음. 손 들었어요. 도영, 오픈! 라라라라라 구름이 되어 하늘 위로 올라가 나나나나 걸음이 되어 다시 꽃 피우잖아. 오, 아, 다시가 지금 여기 쓴 글들을 다 도영 안에 거의 들어가 있고요. 네. 이 중에서 많이 맞춘 분의 원샷을 저희가 준비해요. 나올 수도 있으니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도영도 뭔가 좀 적고 있네요. 네, 준비를 하고 있고. 해리 양 계속. 자, 누가 원샷이 나올지. 원샷 보여 주세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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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끝까지 와. 왔다고? 와, 오, 윙크. 오, 와, 와, 양쪽. 오, 야. 오, 뭐야? 아, 해리가 원샷 받으면은 이제 아, 모든 게 야, 이거 해리의 고집을 꺾을 수가 없는 해리가 원샷을 차지합니다. 전쟁의 사막이구나. 자, 도영 왜요? 해리 누나랑 저랑 다 똑같았는데 다시만 틀렸어요. 오! 어? 다시만 더 갈렸는데. 네. 다시가 맞다는 거지. 다시가 맞다는 거지. 다 맞고 아, 다시가 맞는 거지. 자, 아하. 이건 말도 안 되는데. 네. 키 바스반 오픈. 자, 말도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라는 거잖아. 이 빗물은 다시 구름 되어 하늘 위로 그치, 올라가. 그렇지, 빗물이 그치. 구름 되어지. 어, 초등학교 자연에서 우리가 배우잖아, 이렇게 맞아. 비 내리면 그게 다시 증발해서 구름이 돼서 그게 또 다시 비 내리고. 그러니까 제 거 한번 보여주세요. 자, 자연을 이게, 잘 풀었던 신동엽. 이거는 일단 비를 얘기하는 거, 비. 아, 앞에 그치, 비가 비. 들어간다. 무조건. 무조건. 그리고 거름 되어 꽃 피우잖아는 열매가 아니라 그냥 꽃이 이렇게 와야 돼. 아, 꽃이 거름 돼요. 비가 내리고 그게 구름이 돼서 아, 다시 또 비가 내리고 떨어진 꽃잎은 뭐 이런 거. 아, 예쁜 거지. 예쁘다. 떨어진 꽃잎. 아사 이쁘다. 아니 요즘 뭐 시베 꽃잎. 어, 여섯 개다. 어, 나 떨어지는 들었어요. 떨어지는. 어, 떨어지는 들었어? 소연 떨어지는 들었어요? 근데 왜 안 썼어? 아, 여기 써 있는데. 아, 여기 써 있는데. 자, 신동엽 씨. 꽃까지도 적었어요 지금. 떨어진. 아, 그냥 떨어진 꽃이 맞나 보다. 그냥 떨어진 꽃잎은 거름이 되어. 오, 피우자. 오, 맞다 맞다. 우리 루돌프가 여기 이 안 들어가고. 아쉽네요. 여기 이 안 들어가고. 이 들어갈 것 같은데. 이 연기는 이가 들어가면 좀 바쁘지 않나? 아, 도영이가 그래도 진짜 열심히 하네. 아, 도영이 진짜. 예. 맞을 것 같은데? 맞은 것 같고요. 그러면 이로 가서 이 연기? 연기는 다시 구름이 돼요. 아니야, 이 들어가요? 아니야, 이 없었어. 이 없었어. 해줘. 알았어, 해줄게. 감사합니다. 하지만 다시 지를 때 잘 들어봐야 된다. 하지만 다시 지를 때 잘 들어봐야 된다. 한번 썼어, 너. 아, 죽어. 죽어. 이대로 가요, 여러분. 네. 전체 뛰었으니까 한 글자 연속으로 오답 수! 누나 뭐 보고 싶어? 근데 이게 구름이 되었는지 네. 구름 되었는지 어. 뛰어쓰기를 봐야지 할 수 있어.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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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러면... 구름이 되면 어떡하지? 어? 그러면 그때 피한테 가가지고 제 말이 맞잖아. 항상 항상. 뛰어쓰기지? 보여! 주세요! 자, 전체 뛰어쓰기입니다. 이거 갈라집니다. 갈라, 자, 해! 아, 아니네. 표현, 실패! 구름 돼요. 야, 이거 너무 단어. 이가 말을 해주고 있지만 진짜 한 번만 제대로 들어봐봐. 뭐라 하지 마. 구름 돼요. 아니야, 나 구름 돼요구나. 자, 오늘 초대 손님 두 분이 다 지금 돼요. 실패가 나면서. 근데 오. 떨어진 꽃잎은 이거 맞아요? 떨어진 꽃잎은 약간, 맞네. 그치? 네. 뛰어쓰기로는 밑에 줄은 딱 맞는 거예요? 네. 오. 원어원의 불꽃놀이 두 번째 뮤직 드랍도 으쌰 거의 맞았는데? 진짜로? 나 앞에? 완전 맞았어. 키 쓰세요. 앞에. 나 진짜 제대로 들었어. 앞에 한 기법 들었대요, 한 기법. 한 기법 들었대요. 한 기법. 쓰세요. 오랜만에 한 기법. 한 해 쓰시고 앞에 들은 분들 쓰세요. 한 해부터 갑니다, 한 해. 파스반 오픈! 기력. 기력을 제가 들었어요. 한 해 굴뚝 쉬워요. 자, 한 해. 형, 저거 적어놓고 나랑 하이파이브 한 거야? 나도 뭐 들었어, 나도 뭐 들었어. 나도 뭐 들었어, 나도 뭐 들었어. 나 들었어. 기력 언제 들었어? 한 기만 어떻게 된 거예요? 어디 앞에? 비료. 이거 맨 앞에? 자, 이거 착각하신 걸 잘 들었어요. 도영! 오! 진짜 잘 들었어요. 파스반! 대박이야! 오픈!
흘렀던 비는 다시 구름 되어 하늘 위로 올라가. 똑같아. 잠깐만 이러면 안 돼. 잠깐만 이러면 안 돼. 흘렸던 비는 다시 구름 되어. 왜 흘렀던이라 흘렸던 흘렸던? 흘렀던 흘렸던. 흘렀어 흘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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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음이 너무 렸어 너무 렸어 흘렀어로 가면 안 돼요? 어? 아니야 그건 아니야 흘렀어 야 흘렀어 이렇게 내 놀트 노하우예요 어? 뭐야 이게 뭔데 노하우 실패 흘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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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 바스번 오픈 흘렸다 또 어쌍슛 여쌍슛 아니 흘렀던 흘렸던 아까도 도영이 흘렀으라고 그러고 키오빠는 흘렸다고 그러지 말자 둘이 잘 생각해 봐 근데 이건 흘러시예요 이건 이건 흘러시 빨리 키한테 얘기해 흘렀던 흘렀던 이건 흘러시예요 둘이 빨리 얘기하고 와 이건 러시예요 자 키 정육점 쪽에 가지 마시고 그건 무슨 말이죠 노렸어요? 근데 다른 사람은 어떻게 들었어? 못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어? 신도엽 씨 들었어요? 나는 근데 흘렀더니 말이 안 돼서 아 왜요? 문법상 흘렀던 아 그러네 비가 흘렀다는 말을 아예 안 쓰지 않나? 네. 비는 내리잖아요 씨 그냥 비는 내리는 거지 저는 렸던을 정확하게 들었단 말이에요 네. 내렸던인 것 같아요 갑자기 내렸던 내렸던 비는 내렸던 비는 다시 구름 되어 내가 계속 저기서 구석탱이에서 노래를 해봤는데 렸던에 대한 의심은 아예 없어요 근데 내 생각에는 네. 이게 지금 11월 저번 달에 나온 앨범이잖아요 네. 마지막 앨범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워너원이 해체되기 전에 마지막으로 나온 앨범이라서 앨범. 가사들을 좀 슬프게 이렇게 그럴 수도 있겠다. 했을 거예요 좀 눈물에 빗대서 흘렸던이라고 했을 수도 있어 흘렸던 비는 다 흘렸던 맞는 것 같다 내렸던 보다는 아니야 아니야 내렸더냐? 근데 그 도영이 빨리 사라지기 전에 빨리 도전하고 오답수를 본 다음에 바로 도전하는 거. 뭐가 사라지기? 저거가? 뭐 사라져. 저거 사라져. 바이스 사라져. 저거 사라져. 바이스 사라지고. 저거가 시간대가 아니고. 시간대가 아니야. 시간대가 아니야. 아니야. 아니 저 지금 지금 시간대야 저런 거야. 햇님께서 다 드셔버리기 전에 빨리 오답수를 보고. 햇님이가 다 먹기 전에 빨리 맞히자고. 그러니까 지금 속으로. 이 양반들이 지금 다 먹고 있잖아 여기서 지금 튀겨튀겨 하고 있어 어 귀여워 그게 문제가 아니야 잘하는 양은 정해져 전체에서 남은 거에서 그랬으면 이렇게 오래 안 끌지 미친 거야 맞아 뭔지 알아 뭔지 알아 맞히면은 주어진 양이에요 아니면 맘껏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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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야 조용히 신났어 첫 번째 맞추면 첫 번째 맞추면 못 먹으면 어떡하지? 이곳에 나를 없이 서 있어 흘리는 진짜 들었잖아 근데 갑자기 빨리 사라지기 전에 빨리 도전하고 오답수를 본 다음에 바로 도전하는 거야 아 저는 막 계속 드시니까 드시는 만큼 사라지는 줄 알았어요. 아니 아니 아니. 보이니까. 사라지는 양이 정해져 있고 그거 먹으면 더 이상 못 먹어요. 2라운드 막바지에 그걸 알았어요. 야. 자 근데 제 거 이제 한번 다시 자 이제 바스판. 키 정리해야 돼요. 저는 꽤 확실하거든요. 렸던을 정확히 들었는데 렸던을 정확하게 들었으면은 내렸던에 한 표. 잠깐만 흘자를 들었어요 그럼? 아, 흐름 못 들었어요. 아 못 들었어? 흐름 못 들었어요. 아 못 들었어? 근데 약간 렛던 렛던 자 해리는 들렸다고 해리 아니 들은 줄 알고 지금 옆에서 힘 실어줬거든 들은 줄 알고 이렇게 되면 해리의 입장이 곤란해집니다 지금은 헤어져도 또 우리는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고 이렇게 그래. 크게 봐서 한 거지 이 자연의 이치를 설명한 것 자체가 비유고 여러분들, 의미예요 우리가 만날 거다 이 시간 동안은 놀랍게도 해리가 내렸던으로 바꿨습니다 이거 한혜 오빠가 도영 씨한테 설명해 주는 꼭 내보내 주세요 이거 작은 카메라로 왜? 뭐라 그랬어? 한혜영이 나 너 마음 잘 알아 느낌은 진짜 흐린데 항상 키가 맞아 아, 이 마음 너무 잘하니까 그래도 이 마음 진짜 잘하네 그래도 그렇게 들렸다는데 아니 얘를 잡고 설득을 해 네 마음 알아 나도 네 마음 알아 제가 아까 지금 내려던 비는 다시 구름돼 근데 나 이 마음을 너무 이해해 그러니까 진짜 흘렸던 같은 느낌인데 자 여러분 항상 기범이가 맞잖아 항상 키형이 맞아요? 근데 이번에도 키형이 맞겠다
저도 약간 마음을 흔들었던 것 같아요. 내 마음을 너무 아니까. 오케이, 그러면 키형 의견으로 갈게요. 예. 아, 맞았으면 좋겠다. 다시 꽃 피우자. 그 두 마음이 공존해요. 잘해야 설명 좀 해줘라. 그게 다 쓸데없는 전자. 자, 됐습니다. 맞았으면 좋겠는데 틀렸으면 좋겠어. 아, 내가 진짜 자, 우리 도영이 맞았으면 좋겠는데 틀렸으면 좋겠어. 자, 랩입니다. 랩? 내렸던 비는 다시 구름 되어 하늘 위로 올라가 떨어진 꽃잎은 거름이 되어 다시 꽃 피우자. 아, 제발. 제발. 틀렸으면 좋겠는데 맞았으면 좋겠어요라고 얘기한 도영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예, 예. 결과! 예, 안 돼. 보여! 진짜 궁금하다. 주세요! 자, 과연! 아, 맞겠다. 장칼국수! 됐네요, 장칼국수! 결과는! 전화! 전화! 역시! 역시!